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왕기초 영어 기초 영문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영어왕사 맥시머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배우실 내용은 바로 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관사가 무엇이냐면은 명사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지칭할 때 어나 언을 붙인다든지 또는 정해진 어떤 그 명사, 바로 그 명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란 뜻으로 어떤 정해진 명사 대상을 얘기하고 싶을 때 더를 붙인다든지 또는 어와 언 또는 더 같은 걸 아예 안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명사 파트에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화면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 명사라 그러죠. 가산 명사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저의 영상 강의 또 다른 거 명사 파트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이 부분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뭐 어쨌든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가산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단수를 얘기할 때는 앞에 어나 언을 붙여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나 언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바로 하나란 뜻입니다. 원이란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 eat an apple a day. I eat an apple a day 라고 얘기한다면은 apple이 셀 수 있는 가산 명사,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 언을 붙여서 하나임을 나타내는 단수 표현이 된 거죠.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나는 사과 하나를 먹어요 라는 뜻이죠. 물론 뒤에 a day는 하루에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상 이 어는 두 번째 등장한 이 어는 우리가 하나란 뜻으로 보기보다는 보통 이제 뭐뭐당, 뭐뭐마다란 뜻으로 했어요. 이제 per란 뜻으로 같이 이제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어쨌든 뭐 a day는 day는 셀 수 있는 거니까 뭐 하루에란 뜻이 되겠고 apple은 역시 셀 수 있는 거니까 an apple은 한 개의 사과 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 문장 받아들이시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I eat an apple a day. 하루에 하나의 사과를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하나를 얘기할 때 어를 쓰는구나 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어는 첫 소리가 이제 모음 아, 에, 이, 오, 우 라는 단어 앞에 붙고 반면에 어는 첫 소리가 모음이 아닌 자음인 단어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기술적 차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의 또 하나, 어, 언, 이 우리가 보통 관사, 흔히 부정관사라 얘기하는데 사실 정해진 게 없는 관사란 뜻이에요. 이 부정관사 어와 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여러 가지 동종, 그 명사가 가리키는 여러 가지 동종이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처음에 언급할 때 써요. 굳이 뭐 한 개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셀 수 있는 명사고 그 명사는 뭐 셀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같은 동종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막연하게 하나를 언급할 때 이제 쓴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I saw a movie yesterday. I saw a movie yesterday 라고 얘기하면은 나 어저께 영화 한 편 봤어. 뭐 이렇게 하나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 개의 영화 중에서 그냥 하나를 봤다. 동종 중 그냥 아무거나 영화 한 편 봤어. 라고 이제 처음으로 내가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어를 써서 I saw a movie yesterday. I saw a movie yesterday. 나 어제 영화 한 편 봤어. 영화 봤어. 이런 식의 이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가산이에요. 근데 그게 단수예요. 하나짜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에 어나 언을 붙여야 한다. 부정관사, 즉 정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는 어나 언을 붙여야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일단 문제 한번 세 개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전에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세 개 문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3초 드릴게요. 살짝 영상 한번 멈춰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자, 잘 풀어 보셨나요? 아직 덜 푸신 분들은 영상 멈춰 보시고 다시 한번 좀 풀어 보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첫 번째 문장이죠. Max is English teacher 또는 Max is an English teacher. 자, 어느 게 둘 중에 정답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English teacher라는 게 영어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사람이죠. 셀 수 있어요. 가산 명사예요. 그렇죠? 가산 명사의 단수 형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란 뜻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러 동종 중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셀 수 있고 단수니까 우리는 앞에 뭘 붙여야 된다? 어나 언을 붙여야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뒤에 단어가 English, A, E, I, O, U에서 E에 해당하는 모음 발음이 왔죠? 그러니까 언을 붙여서 Max is an English teacher. Max is an English teacher. Max는 영어쌤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보시겠어요? I bought book 또는 I bought a book. 자,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거죠. Book도 역시 여러분들 책이란 뜻으로서 셀 수가 있는 명사죠.
자, 막연하게 동종 중에 이제 책을 한 권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나 책 샀어.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한 권이겠죠. 그쵸? 처음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I bought a book. I bought a book. 나 책 샀어. 이런 식의 이제 의미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it's good. 그거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거 좋은 책이야. 이런 식으로요. 자, 세 번째 보시겠어요. Seoul is beautiful city. 또는 Seoul is a beautiful city. 자, 역시 정답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어를 붙여서 a beautiful city라고 얘기하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서울은 이다. 바로 아름다운 도시이다 라는 문장이 전달되죠. city가 역시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고 단수 형태죠. 그렇죠? 아름다운 도시야. 그러니까 역시 여러 개의 아름다운 도시 중에서 하나, 막연하게 하나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거고, 그래서 Seoul is a beautiful city. 어를 붙여서 우리가 관사를 써야 한다는 거,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문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와 언에 대해서 가볍게 쓰임새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와 언 말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명사 앞에 the를 붙일 때가 있어요. the, T-H-E, the죠, the. 자, 더는 셀 수 있는 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또한 단수 형태 하나일 때 또는 복수일 때 역시 둘 다 가능하고요. 즉, 더라는 건 여러분이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 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명사 앞에는 더가 올 수 있는데 그럼 언제 더를 붙이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미 언급된 특정 명사 그라는 뜻으로인지 여러분이 말하실 때 쓸 수 있어요. 왜 우리 아까 앞에서 막연하게 동종 중 하나를 얘기할 때 그게 셀 수 있고 단수면 어를 붙인다 했죠. 그쵸? 그래서 그냥 영화 한 편 봤어. 너는 뭐 영화 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I saw a movie yesterday.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끌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미 나왔던 영화죠. 그쵸? 이미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I saw a movie yesterday. 그 다음은 The movie was great. The movie was great. 아, 그 영화 정말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란 뜻으로 이미 언급된 특정 명사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명사 앞에 덜을 붙인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표현이에요.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그란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수식을 받아 특정해진 것. 역시 그란 뜻으로 이제 여러분이 명사를 얘기할 때 덜을 써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1번하고 사실상, 그렇죠? The cats in the box are cute. 이러면은 the cats. 고양이들이잖아요. 그쵸? 그 고양이들이에요. 자, 뒤에 in the box란 말이 붙었죠. 그쵸? 이게 이제 수식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in the box 그러면 그냥 막연한 고양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 in the box, 상자 안에 있는 바로 그 고양이들, 특정해진 고양이가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도 마찬가지로 상자 안에 있는 그 고양이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그란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the를 붙여서 the cats in the box are cute. The cats in the box are cute. 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1번이나 2번이나 핵심은 역시 명사 앞에 더는 그란 뜻으로 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공통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화자 간, 즉 대화하는 서로 간에 아는 것을 가리킬 때도 역시 명사 앞에 더를 붙여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Hey yo,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얘기해요. 그쵸? 뭐 꼭 이제 우리말로 할 때도 그 문 좀 닫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야, 문 좀 닫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 서로 간에 서로 아는 거 아닌가요? 그쵸? 문 좀 닫아봐. 그럼 당연히 서로 아는 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특정화된 어떤 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라는 우리말 뜻이 붙지 않더라도 명사 앞에 더를 붙여서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세상 유일한 것도 역시 우리가 명사 앞에 더를 붙여요. 대표적인 게 sun이죠. sun. 이 세상에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moon, M-O-O-N. moon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에 유일한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 더를 붙여서 말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sun is hot. 이게 아니라 the sun is hot. the sun is hot. 태양이 뜨겁다. 이런 식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연주하는 악기 이름. 그렇죠? 어떤 특정한 악기를 연주한다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악기 이름 앞에 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I can play the drums 라고 그러면은 나 드럼 플레이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냥 I can play drums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타 연주할 수 있다 할 때도 I can play guitar 이게 아니라 I can play the guitar 해서 더를 붙여주셔야 한다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명사를 우리가 특정화시켜서 그 뭐뭐뭐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명사 앞에 더를 붙인다는 거. 이때 명사는 셀 수 있든 단수든 복수든 또는 셀 수 없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명사 앞에는 그란 뜻으로 특정화시켜서 덜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엔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관사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어나 언의 부정관사, 즉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하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명사 앞에 어나 언, 특히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형태에 대해서 어나 언을 붙인다는 거 같이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특정화, 명사를 특정화시켜서 그 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 정관사, 정해진 관사라 그래요. 앞에 덜을 붙인다는 것도 같이 공부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어나 언 또는 덜을 전혀 붙이지 말아야 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나라, 도시, 사람, 운동, 식사, 과목 등의 이름을 뜻하는 명사 앞엔 덜을 안 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Max is handsome. 예, 제 이름이 Maximus로 저 줄여서 Max라고 하는데요. 물론 Max is handsome 사실은 아닙니다. 안 잘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Max is handsome 그러면은 Max는 잘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Max라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굳이 그 Max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덜을 붙이지도 않겠고 Max는 고유명사, 그 사람만의 이름이기 때문에 역시 어나 언을 붙여서 얘기하지도 않죠. 그래서 Max is handso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점심 먹었어, 서울에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식사에 해당하는 breakfast, 아침 식사, lunch, 점심 식사, 그리고 뭐 dinner, 저녁 식사 이런 말들 앞에는 우리가 어나 더 이런 거 안 붙입니다. 그래서 I had lunch, 깔끔하게 그냥 I had lunch, 나 점심 먹었어. 그리고 역시 나라, 도시 이름, 도시 이름에 해당하는 Seoul 앞에도 역시 아무것도 안 붙이죠. 무관사죠. 그래서 I had lunch in Seoul, I had lunch in Seoul 이렇게 얘기하셔야 한다는 거, 무관사라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예요.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 앞에는 더나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예문이 있어요. I go to school every day. I go to school every day. 나는 매일 학교에 가. Go to bed now. Go to bed now. 지금 자러 가. 이런 말이에요. 그쵸? 자, 보세요. school 명사고 bed 명사예요. 그쵸? 둘 다 앞에 어나 언 또는 더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I go to school이란다는 얘기는 그냥 school이라는 어떤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즉 학교라는 장소에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공부란 활동을 하기 위해 갑니다라는 뜻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I go to school every day. 매일 학교 가요. 공부하러 가는 거죠. 즉 school이라는 학교 공부의 목적, 본래의 목적으로 이제 school이 쓰였고, 마찬가지로 go to bed now 하면은 그냥 장소로서 침대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내포된 의미는 자러 가라는 의미죠. 그렇죠? 침대는 수면을 취하기 위한 곳이고 그렇게 자기 위해서 가라, 자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bed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 school은 공부하기 위한 곳, bed는 자기 위한 곳,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그 명사 앞에 더나 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by 플러스 교통명사입니다. by는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 뭐뭐에 의해라고 수단을 얘기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즉, by bus 그러면 버스 타고, 버스에 의해, 뭐 by train 그러면 기차를 타고 기차에 의해라는 뜻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I go to school by bus 그러면 나 학교에 가요, 버스 타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by the bus 또는 by a bus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교통명사거든요. by 뒤에 교통명사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가벼운 틀로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통해서 관사, 어나, 언 또는 덜을 붙이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가볍게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기본 지식들을 같이 공부해 봤거든요. 자, 요 지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3초, 5초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여러분들 영상 멈춰 보시고 한번 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Can you play guitar? 그리고 the guitar라고 물어보고 있죠? 당연히 정답은 그렇습니다. 뒤에 거죠. Can you play the guitar?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guitar, 악기, 악기를 연주한다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악기 이름 앞에 덜을 붙여야 한다는 게 그게 기본적인 영문법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Can you play the guitar? 너 기타 연주할 수 있어? 이게 정답이고요. 두 번째, I love studying. 나는 너무 좋아해. 완전 사랑해. 그쵸? 공부하는 걸 사랑한대요. 완전 좋아한대요. 자,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쵸? History 또는 The History. 정답은 당연히 History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같은 또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명 앞에는 우리가 절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 love studying history. 나 역사 공부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Sky is clear today 또는 The sky is clear today. 정답은요? 다행히 두 번째 거죠. The sky is clear today. 왜냐면은 sky는 하늘이고 하늘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un, moon, sk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존재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덜을 붙인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I saw a car. I saw a car. 나 차 한 대 봤대요. 그쵸? 막연한 차를 한 대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해요? A car was fast. Don't the car was fast.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car는 앞서 얘기했던 내가 봤던 그 하나의 차가 되겠죠. 그쵸? 앞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할 땐 a car를 썼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언급할 땐 이미 특정화된, 정해진 대상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요? 그렇죠. the를 붙여서 the car was fast. 그 차 빨랐어 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We went to school. 우린 학교에 갔대요. 그쵸? 자, 뭐 타고 갔대요? 전철 타고 갔대요. 아, 딱 봐도 by 플러스 교통명사 떠오르시죠? 무관사,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거죠. We went to school by subway. 우리는 지하철 타고 학교에 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해 가시겠나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이해가 좀 미진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봐주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 어와 언을 붙일 때의 특징, 더를 붙일 때의 특징, 그리고 역시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써야 될 때의 특징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기초 단계 여러분들이 문장을 실수 없이 말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열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새로운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